From the first time I set my eyes on you, I didn't know from the start. I didn't know how you turned my life around, or how in love I'd be with who you are. But you showed me what it means to be loved. The way you touched me, hold me quietly. You're everything I am not. And when I have you in my arms, I feel undone. So in a long way, I've come to say I love you.그 잘 맞고 잘 통하는가가 되게 중요하지. 그거를 많이 자기가 무조건 참으면서 맞춰주는 걸 하면 안 돼. 그냥 결혼 전에는 솔직한 자기를 보여야 돼. 진실하게 싫어도 상대한테도 그걸 요구해야 돼. 솔직한 걸. 그걸 그냥 참고 다 받아주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가 봐. 언제까지 참고 받아줘. 연애 때니까 그러지. 결혼하면 안 그러지.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결혼 전에랑 결혼 후랑 완전히 싹 바뀌었다. 이런 참고 거. 잘해준 경우지. 근데 그걸 또 여자분들은 또 착각해요.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지. 집착이지.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꼬시고 싶고 이겨먹으려고. 남자들도 그렇게 하는 게 손해란 걸 알아야 돼. 자기가 그걸 죽을 때까지 해줄 수 없는데 언제까지 참고 받아줘. 여자나 남자나 상대에게 솔직해야 돼.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나는 이런 성격이다. 이렇게 해서 안 맞으면 빨리 헤어지고. 잘 소통이 너무 잘 맞아. 이럴 때. 같이 있으면 되게 행복해. 이럴 때 결혼하는 거야. 일단 진실을 하라고 하고 싶어. 자기 마음을. 진실하게. 그리고 꾸준히 오래 좀 사귀어보고. 그래서 북유럽 문화가 좋은 것 같아. 동거해보고. 아 맞아. 저도 그거는 찬성이에요. 1, 2년간 같이 막 몇 년 살아보고. 그리고 결혼하면 실수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혼했다 이혼하는 건 괜찮은데 아기가 있으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기는 아기가 없잖아. 그리고 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털어버릴 수가 쉬워. 근데 아기가 있는 커플 같은 경우는 그 아기의 반쪽이 내가 반쪽이잖아. 그러니까 그 아기를 때문에도 그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고 또는 소통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헤어져 있어도 아기에 대한 아픔이 있고 그게 엄청 클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은 동거를 해보고 아기 낳기 전에 안 맞으면 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혼 전에는 그렇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후회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애쓰면서 노력하고 있으면 힘든 거지. 살기가 언제까지 노력할 수 없으니까. 없어. 언젠가는 끝날 거니까. 그러면 나는 그때는 냉정해지라고 하고 싶어. 손익 계산서를 따져야 돼. 그렇다고 내가 이혼해서 편해진다는 보장이 없어. 그렇잖아. 내가 이혼만 해서 이런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된다. 그거 엄청난 착각이야. 내가 어떤 아기한테 물어봤어. 그 아기가 이혼하고 싶대. 그래서 그래? 그러면 지금 직장이 있어? 그러니까 없대. 남편이 벌어다 준 돈 갖고 산대. 그러면 헤어지면 뭐 할 건데? 아직 모르겠대. 돈 어떻게 벌 건데? 모르겠대. 그러면 이 괴로움이 다른 괴로움으로 바뀌는 거야. 돈 걱정은 없이 살았어. 이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가? 아니지. 돈 걱정은 없었어. 남편하고 갈등만 문제였어. 근데 이혼하고 나면 돈 걱정을 해야 되고. 그치? 그러면서 혼자 책임져야 되니까 엄청 두렵고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가 없으니까 그치? 혼자 외로워야 되고 다 짊어져야 되고. 손익 계산서를 따져볼 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이혼해야 되지. 막 계속 도박하고 막 날 때려. 그래서 뭐 손이 계산서고 뭐고 막 너무 고통이야. 그래서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아. 그러면 이혼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 괴로움이 딴 괴로움으로 바뀔 것 같으면 뭐해. 해. 어차피 똑같은 괴로움인데. 사실은 그래서 그 괴로움 해결하는 게 마음 공부거든. 배우자가 보여주는 모습이 다 내 모습이거든. 근데 이혼하자니 답이 안 나와. 이혼해도 또 다른 괴로움이 돼. 그럴 때 그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마음 공부밖에 없으니까 오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이 마음 공부 오는 사람 중에 예전에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예전에는 거의 80-90%가 결혼 생활의 괴로움 때문에.
왜 이 마음의 괴로움이 왜 올라올까? 근데 보면 그 배우자를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거든, 자기 마음을. 그 자기 마음을 볼 때 그게 자기 마음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기 마음이라고 딱 인정하면 남편이 변하고 부인이 변하는데 자기 마음임을 인정 안 해주니까 계속 그 마음을 계속 보여주고. 그거지. 그래서 어차피 결혼하면 그게 결혼이 돋닦는 거야. 자기 모습을 배우자가 옆에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그래서 결혼 생활 동안 고통받는 것도 나는 공부라고 하고 싶어. 그것도 인생 공부. 혹독한 인생 공부지, 그치? 그러면 이제 궁죽통이라고 찾아. 왜 이렇게 괴로울까? 이러다 보면 마음으로 오게 돼 있어. 모든 게 마음으로 통해. 결혼 생활 뿐이 아니야. 사업하다가 잘 안 되고 왜 맨날 망할까? 배신을 왜 당할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찾다 보면 해결이 안 돼. 그럼 마음이 괴롭잖아, 어쨌든. 그 문제거리가. 마음의 문제라. 마음으로 오게 돼 있지. 모든 게 통하는데. 결혼 생활은 가장 직접적으로 통하지. 왜냐면 맨날 부딪히는 배우자랑 안 좋으니까 얼마나 지옥이야, 마음이. 그럼 그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하러 오게 되지. 여기서 이제 풀리는 거야. 다른 데서 풀릴 수가 없어. 이혼해봤자 또 다른 남자 만나봤자 또 그렇고, 다른 여자 만나도 또 그렇고, 반복될 거거든. 윤회할 거거든, 관념이. 그러니까 해결책은 마음을 보는 수밖에 없지. 요즘에 수행을 하시면서 좋아지는 분들도 많잖아요, 부부 관계가. 근데 수행을 하고 막 자기나 딴에는 하고 있는데 막 관계가 안 좋아져.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로 제대로 안 보고 청산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청산하는 과정일 수 있지. 아, 청산하는 과정일 수. 과정 중에 자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괴로움을 한동안 겪어야 나가잖아. 많은 분들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내가 뭘 이렇게 내 마음이 아 이렇게 알아차려. 그러면 쫙 바뀌고 뭐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야. 이 에너지가 나가는 기간이 있거든. 고행이지. 고행. 옛날에 부처가 설생고행, 석가모니가 설생고행 6년에 깨달았다. 현대인은 고행의 장치가 아주 다양해요. 결혼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뭐 여러가지 그게 다 고행이야. 마음의 고행 하고 있잖아. 근데 그 고행을 그런 고통 겪음은 깨닫는가, 편해지는가? 아니야. 그 마음의 고통을 볼 수 있어야 돼. 왜 이렇게 괴로운가. 이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이 마음이 왜 괴로운가를 알아내고, 그게 자기 마음, 자기 모습, 상대가 주는 괴로움도 자기 마음이라는 거. 그걸 알아차릴 때 괴로움이 해결이 되는 거지. 삶이 수행이 되려면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 사람만 보고 상대만 보면 안 되고, 돌이켜서 상대가 보여주는 모습이 내 마음이라는 거. 볼 줄 알 때 이제. 그래서 우리 애기가 말한 주제가 결혼과 이혼인데, 네. 그게 삶의 한 부분이잖아? 네. 되게 큰 부분이야. 엄청 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엄청 큰 부분인데, 네. 그것 또한 수행이지. 수행. 마음 공부지. 그거를 근데 그냥 고통 겪으면 마음 공부냐? 그게 아니야. 그 마음의 실체를 딱 알아차려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마음 공부를 먼저 하고, 자기 배우자를 찾고,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서 살면서도 마음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래도 잘 모르고 결혼할 수 있어. 사람은 참 내가 이 공부를 가르치고 내가 수행한 지 16년인데 내가 나한테도 놀라고 사람들한테도 놀래.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나 진짜 놀랄 때가 많고. 지금은 뭐 덜 놀래. 옛날에 엄청 많이 놀랬고. 나한테 온 제자 아기들을 보면서, 그리고 일반인들 보면서 정말 이런 마음이 있나 엄청 놀랄 때가 많았고. 그래서 결코 인간을 단순하게 규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엄청 신비하고 오묘한 존재야, 마음으로 보면. 마음이 정말 기기묘묘하고 천사부터 타락한 괴물부터 뭐 다 있는 거지. 그리고 막 잔인성이 나올 때는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고, 권모술수와 횡행과 막 그 막 굉장한 막 자기를 갖다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얘 막 기기묘묘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판단을 잘할 수 있다? 그 오만이야. 속이려고 들면 누구든지 속이고 속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혼할 때 이 남자에 대해서 다 안다. 이 여자에 대해서 다 안다. 절대 그렇게 판단하면 결혼하지 마. 왜냐면 의외의 모습을 엄청 많이 보게 될 거고 놀랄 것이고 실망도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기대를 안 가져야 돼. 그리고 상대로 하여금 제가 막 갖고 싶은 마음, 뺏고 싶은 마음으로도 많이 결혼하잖아요. 그렇지. 그게 또 그거로 결혼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너무 사랑해서 결혼해도 나중에 실망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것도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게 되잖아.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분명한 건 얘기하고 싶어. 기대하면서 결혼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실망할 거라는 거.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할 거예요. 백상의 부부가 들어갈 때 딴 사람이 다 실망해도 나는 절대 실망 안 하고 우리는 이렇게 돼. 그게 착각인 거예요. 에고의 망상인 거예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마음 세상 안에 갇혀버렸을 때 마음은 반드시 실망하고 헛대도다. 헛대도다. 이거를 왜게 만들어져 있어. 아닌 부부 있으면 와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아직도 백년애로 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부부는 자기 마음 안 보는 거야. 아 맞아. 그것도 궁금했어요. 가끔 보면은 진짜 잘 맞아가지고 막 되게 행복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막 하면서 그렇게 그럼 끝까지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게 아니야. 진짜 사랑을 모르는 거지. 왜냐하면 불행해 봐야 행복을 알고 아파봐야 진짜 얼마나 사랑했음을 아는데 한 번도 안 싸웠어. 아주 아주 얕은 사랑이고 진짜 사랑을 모르는 거지. 진짜 행복도 모르는 거야. 늘 행복했어. 불행을 몰라. 무슨 그렇게 행복이 크겠어.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냥 얕게 사는 거야. 그냥 얕게. 그러면서 안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지. 진하게 느끼거든. 아주 깊은 아픔을 느끼니까 깊은 사랑을 느끼고 너무 깊게 사랑하면 상처받을까 봐 두렵고 삶과 하나 돼서 완전 끌어안고 사는 건데 결혼 생활에서 진짜 행복을 느끼고 진짜 사랑을 느끼려면 거기는 엄청 미움과 아픔과 이런 걸 겪어야 되는 거야. 필연적인 거야. 실망은 필연적인 거야. 그래서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실망을 통해서 아픔을 겪고 그래야 또 사랑하고 포기를 안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냥 늘 행복했어요. 그러면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려.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사랑했어요.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들리는 거지. 왜냐면 내가 느끼는 그 사랑의 농도가 이 마음 공부하기 전과 지금은 이런 사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거든. 내가 어떻게 그 생각을 했겠어. 내 자식도 사랑을 제대로 못했다는 여자가. 내 자식을 보면서 그랬다니까? 이쁘네. 이렇게. 가슴으로 이거를 이게 안 느껴져서 내가 미칠 것 같았어. 이쁘네 이랬어. 너무 냉랭한 가슴으로. 그랬던 여자가 지금은 처음 보는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게 됐으니 내가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랑. 다 주고 싶고 그런 사랑은 그게 있을 리가 있어? 그런 불멸의 사랑은 나는 남녀의 로맨스에서 그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숱한 연애를 했지. 결혼도 해봤고. 그게 없더라고. 다 이기심이더라고. 그래서 그게 없구나. 근데 그게 본래의 사랑, 그 무의의 사랑, 아무것도 원하지도 않고 하는 바도 없으면서 그냥 사랑 자체가 돼야 그게 된다는 걸 아는 거지. 고부되고 나서야 그 사랑을 알았는데 그래서 결혼 생활을 사랑받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사랑 못 받는다. 반드시. 그거는 결혼 생활도 수행의 일부야.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돌을 닦는다는 심정으로 결혼해야 돼. 맞는 거야. 그 과정 중에 사랑을 알아가는 거야. 처음에 얕은 사랑으로 뺏고 싶고 달콤한 말에서 이런 사랑으로 시작하다가 점점 오래 살면서 미움도 쓰고 버림도 받아보고 아픔을 느끼면서 막 하다 보면 이게 진하게 나중에는 미움도 사랑이고 아픔도 사랑이고 측은지심으로도 보이고 하면서 진짜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 중에 이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깨달음을 원하게 되겠지. 진짜 참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일 뿐. 그 배우자 상대 여자 남자에게 그들도 에고는 다 애기야. 애기거든. 애기한테 사랑 서로 사랑달라는 사람한테 내 사랑을 채워줄 거라고? 그건 헛된 망상이야. 그러니까 결혼부터가 애시당초부터가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받으려고 그런 과대망상을 떠니 상대가 얼마나 힘들고 상대도 애기고 나를 통해서 뭔가 다 얻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내리고 상대와 내가 다 애기여서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둘이 좀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점점 사랑을 알아가고 완전한 사랑을 향해서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리고 이게 마음 공부의 일환이다. 돋닦는 일환이다. 이러고 그 마음 공부하는 과정 중에 동지 겸 도반 겸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맞는 거거든. 그러면서 본래의 사랑을 만나야 진짜 그게 완성이지. 진짜 사랑의 완성이지. 내 자식조차 그래요. 부모와 자식조차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기심으로 사랑하게 돼 있는 거야. 에고는 진짜 자식도 없어. 자식도 없는 것이야. 자식도 또한 부모
에 대해서 완전한 그냥 사랑,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착각하면서 그렇다고 할 때 일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그 사랑을 쓰는 에고는 벌써 받고 싶고 사랑을. 그치? 내가 이렇게 해준다는 하는 에고가 있거든. 벌써 사랑을 줄 때 준다는 놈이 있으면 받고 싶어. 그래서 부모가 얘기하잖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맞아. 맞아요. 맞아. 얘기하잖아요. 에고는 그거를 하는 에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나쁜 사람이라 그렇거나 뭐 착하지 않거나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의식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치 어린 아기한테 야 저 가서 돈 한 1,000만 원 벌어와 이런 거 같아. 3살짜리한테 안 못하는 걸 시키는 거랑 같은 거야. 그 역량이 안 되는 것뿐이야 에고는.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힘이 없어. 주고 싶은데 안 돼. 그래서 어떤 아기가 이 돌을 닦고 깨달음에 매진해. 너무 주고 싶어 사랑을. 근데 안 나와. 내 힘이 안 되잖아. 모든 사람한테 사랑 주고 싶고 내 자식한테 부모한테 자식한테 부인 남편 안 나와. 그래서 닦는 거야 돌을. 닦게 되면 에고가 죽으면서 서서히 사랑이 나오니까.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혼을 그 목적을 사랑받기 위한 목적을 두면 절대로 실망한다. 사랑을 누가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 애고가 죽어서 본래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조금 일반인과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거야. 마음 공부 차원에서. 네. 근데 결혼에 대해서 실망 안 한 사람은 없고 또한 실망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혼에 대해서 실망한 즉 버림받은 자기 보는 게 너무 무서워서 자꾸 만족하면서 괜찮아 난 지금 행복해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가끔 보잖아 우리 또 마음 공부하러 가서 자기는 행복하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행복한 사람. 자기 최면을 걸고 마음을 안 보려고 너무 괴로우니까 마음이. 결혼을 통해서 찾으려는 아기가 있고 또 돈을 통해서 또는 명성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방편이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인하려는 그치? 그게 다 헛된 것이다. 진짜 완전한 사랑을 찾으려면 이 공부를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돈 버는 거며 뭐 공부하는 거며 결혼하는 거며 그리고 또 이혼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이 완전한 사랑을 찾기 위한 방황 과정이야. 근데 이 과정을 잘 겪는 건 알아차리는 거지. 자기 마음이 어떤 애고가 이렇게 하는지를 알고 그 애고 그 마음을 그 아픔을 인정해줘서 이거를 청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깨달음은 어떠냐면 자기가 주체 그 본성 자리인 줄 알고 거기서 모든 마음이 나오는 줄 알고 자기가 그 마음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혜라 엄마 같은 경우는 어떤 남자랑도 살 수 있어. 내가 그 마음을 일으키면서 보거든. 따뜻한 눈을 이렇게 보면 귀여운 것만 다 보여. 너무 사랑스러워. 어떤 남자는 아 이렇게 계속 내가 저 남자가 내 남편이야 그래 하면 뭐 그냥 그게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진짜 상대 문제가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그거는 깨닫기 전에 모르는 거야. 상대 문제로 보이지. 에이, 다 근데, 상대 문제로 보이니까. 근데 봐라. 막 정말 이 남자는 못 살겠어 해서 막 싸움 박질해서 내 버림받은 남자였어. 그 남자 나한테 가져와 봐. 내가 살지. 그 남자랑. 이렇게 보면서 너무 귀엽게 보이고 하면서 살지. 그걸 살게 돼 있어. 그리고 혜라 엄마가 막 미움 쓸 때도 그렇잖아. 보통 미움 쓰면 막 계속 미워하면서 막 계속 막 이러는데 확 썼다가 잘 안 풀려. 아, 잘 안 풀리잖아. 근데 나는 확 했다가 그다음에 또 없잖아. 그게 자리가. 또 안 해주고 이러잖아. 그게 뭐냐? 미움도 쓰는 거야. 내가 한번 저 혼내줘야 돼. 그러면 믿게 보이는 거야. 저 혼내줘야 되겠어. 그럼 미움을 써야지. 나 믿게 보여서 미움을 살로 확 쳐줘야 그 아기가 놀랄 거 아니야. 미워! 이러면 놀래? 미움 파동 일으켜야 되지. 근데 우리 아기들은 미움 파도 일으켜서 쓰라고 하면 미움이 너무 두려워. 미움 보는 게. 그러니까 그걸 안 일으켜. 아 그러면 엄마 미움을 일으켜야 되겠어. 그러면 아예 그게 그냥 미워 보이겠지. 아, 그래야 미움을 쓸 수 그렇지. 걔가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미움이 먹히냐.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랑스러운데 미움을 일으켜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는 진짜 아예 그 미운 존재를 딱 그러니까 보고 순도가 높아지. 근데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미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운 애고가 따로 보여. 아. 걔가 미운 짓을 했어. 아유. 그럼 그 사람이 미운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미운 짓한 애고가 따로 보인다고. 그래서 그 미움이 딱 보여. 그거를 치는 거지 이렇게 에너지를. 그 사람 자체가 미운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깨지면 다시 이쁘고. 그러면은 도가 돼가지고 부부생활을 하면 엄청 재밌겠네요. 재밌지. 왜냐면 막 확 써주니까 미움도 쓰고 사랑도 쓰고.
그렇지만 인간의 몸이 있기 때문에 도가 됐다고 해서 몸이 있는 한 나도 영채님의 뜻을 받들잖아, 그치? 내가 가야 될 길을 영채님이 인도하는 거야.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어떤 사람과 다 잘 지낼 수 있지만 영채님이 버려라 그럼 버리는 거야. 영채님의 뜻이. 그러면 내가 힘들어도 견딜 수 있지만 깨달은 사람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만 영채님의 뜻, 본래의 뜻이지, 그치? 그걸 봤기 때문에 어쨌든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 그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쓸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문제지 사람의 문제가 아닌데 에고는 속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 남자가 나쁘고 내가 나쁜 여자고 막 이러면서 상대하는 내 탓을. 그게 아니지. 마음에 속고 있는 거야. 그 미움이 올라오면 그 미움을 쓰는 자기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사랑이 올라오면 사랑을 쓰는 자기를 봐야 되는데 아 좋아하려고 막 빠져버리고 사랑해. 미움이 올라오면 미움 쓰는 자기를 보고 그냥 써야 되는데 어 이거 미움은 나쁜 거야 막 이래버리고. 근데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야. 그걸 딱 써주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체의 뜻을 받으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있고 해야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고 하라고 하시면 목숨도 버려야 되니까 그런 거지. 근데 마음 순도 있는 마음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미워할 수 있어. 어떤 사람도 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도 버릴 수 있어. 그래서 무서운 거야. 뭐든지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대상을 특별히 사랑해서 집착해서 이 사람한테만 그럼 이걸 못해 이게 없는 거야. 영채님이 하라고 하면 네 하고 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핵심은 그거네요. 영채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 그 헤어지고 만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영채님의 뜻을 따른 게 왜 중요하냐면 가장 상대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거든. 인간은 관념에 따라 살아. 그냥 주구장창 싸우면서도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된다고 믿고 힘들게 살거나 안 헤어지고 좀 같이 참고 살다 보면 좋아질 텐데 그걸 갖다가 굳이 헤어지겠다 고집 부리면서 집착으로 살지. 그런데 영채님은 그걸 다 아는 거야. 시공을 초월해서 알지. 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지금 현재는 그게 고통스러워 보여도 에고의 눈에는 가장 우리를 사랑하니까 영채님을 믿으니까 나는 그분의 뜻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게 가장 현명한 에고야. 저를 믿고 지 뜻대로 지가 뭘 머리를 굴려서 계산해봤자 아까 초반에 내가 계산하는 걸 얘기해줬지만 임시방편이야. 땜빵이야. 영채님의 뜻을 그리고 에고가 있는 이상 계산해봤자 그거 모르잖아요. 모르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영채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아기들이 어느 정도 도가 돼서 영채님의 뜻을 좀 알게 되면 지금 해라 엄마를 통해서 그 뜻을 보는 거야. 날 따라오잖아, 그렇지? 그럼 간단해. 가장 사랑의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에서 가는 거고 그걸 모르니까 헤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공부돼서 영채님의 뜻을 알고 맡기면 내가 맡기고 살면 되는 거지. 상황이 영채님이야. 어떻게 보면 내가 아까 머리로 따지는 거 가르쳐준 것도 그거야. 따져봐서 그 따져보면 상황이 나오지. 그 상황을 주신 게 영채님이니까 합리적으로 딱 따져서 판단하면 되는 거야. 영채님을 아직 모를 때는. 근데 영채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순종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사는 게 행복하려고 살잖아. 네. 뜨겁게 사랑하려고 살고 삶을 삶 속에서 희미한 느낌에서 진짜 멋있게 살려고 살잖아. 근데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이혼한 게 뭔가 엄청 큰 잘못이 되고 그러니까 인간을 구속하면 안 되는 거야. 인간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치? 결혼도 할 수 있는 거고 단 그거를 가볍게 여기서 수행의 길이 있고 도의 길인데 어떤 한 사람과 사는 걸 너무 가볍게 여기서 조금만 괴로우면 이혼하고 조금 달콤하다고 얼른 결혼해버리고 이렇게 우를 보면 안 되는 거야. 고행하는 거지 이것도 하나. 완전한 사랑을 찾아가는 고행의 길이거든. 이게 그걸 모르는 거지 모두를. 그리고 단순히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망상이야. 단순히 결혼 이혼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의식이 좁은 거네요. 그렇지. 결혼을 통해서 막 행복해지겠다. 이혼하면 불행해질 거야. 또는 이혼하면 막 더 뭐 장밋빛이 있어. 이런 게 다
망상이고 대답은 마음 안에만 있는 거지. 내 마음을 잘 보고 살면 결혼 생활도 잘 할 수 있고 이혼을 해도 그 후에도 내가 나를 믿고 사니까 영채님한테 의지하고 그러니까 잘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든 가정들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판단하면서 얘기하기에는 참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거든. 그래서 마음공부 처음 입문에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영채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인간이. 그러니까 모르니까. 에고의 뜻도 모르는데 옆에 사람이 말해줘도 그게 저 사람이 어떤 의도인가 막 이러는 판에 참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에고는 그냥 죽었다 하고 자기 마음을 보고 그냥 아 자꾸 알아차리려고 하고 호 듣고 이러면서 영채님 뜻 알 때까지 몇 년이고 이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어렵고 가시밭길이잖아. 그러니까 에고는 쉽고 편한 길을 자꾸 선택해. 그러니까 자꾸 도피처를 찾아. 그냥 돈 벌으면 살 것 같고 저기 결혼하고 좋은 남자 얻으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공부하다가 돈 번다고 가버리고. 맞아, 그런. 그랬다가 알거지가 돼서 오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사랑받겠다고. 맞아, 그렇게 가는 경우도 많잖아. 이 공부를 해서 사랑받느니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아프니까 가시밭길을 안 가려고 편한 길. 가서 남자한테 혹 사랑받으면 되고. 이래서 더 고통으로 겨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갔다가 남편한테 실망하니까 더 고통스러워. 이미 애는 줄줄이 사탕으로 나고. 그러니까 오지는 못하고 나한테 하소연하고 편지를 보냈어. 내가 그렇게 아직 너는 결혼하면 안 된다. 더 닦아라. 결혼이 더 큰 수행인데 너는. 근데 내 말 안 들어. 당장 달콤하게 남자 좀 잘해주니까 계속 그렇게 달콤만 있을 줄 알고. 결혼했다가 애 한 셋 낳고 남편 막 백수 되고 하니까 이제 혜라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려줘. 그 진흙탕에 다 들어갔는데. 그게 어리석은 애고지. 가장 힘들고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이 가장 행복의 길인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대로를 가지 말고 좁은 문을 가라. 그 현자들이 선택하는 길이지. 헤라 엄마가 선택하는 길이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렵고 힘든 길. 여자의 사랑받는 걸 다 포기하는 길. 아픈 길이지. 그치? 하지만 끝내는 그게 웃는 길이고 가장 큰 사랑을 실현하는 길이고 가장 크게 세상에 도움 주고 나도 행복한 길이라는 거야. 기꺼이 그 아픔을 아프지. 에고는 그걸 포기할 때 아프지. 여자가 사랑받고 편안하고 짐 안 지고 이런 길이. 맞아. 당장은 영신님이라는 존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한테만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 하니까 에고가.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뭐 영신님을 너무 뚜렷이 하니까 그분이 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가 않은데 예전에는 내가 애고가 덜 죽고 영채님을 잘 확 뚜렷이 알지 못할 때 늘 그분이 날 인도하셨는데 완전히 확실히 호를 하기 전에 호를 한 건 이미 알기 때문에 한 거고 그 전에는 확실히 몰랐거든. 계셨는데도. 네. 그럴 때는 갈등이 많았지. 애고가 힘든 쪽 선택하고 사랑을 포기하는 선택하는 게 여자로서 사랑을 받는 쪽을 선택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이 길이 되게 어렵고 진짜 완전히 영채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계속 갈등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계속 갈등해. 그리고 자꾸 답을 찾아. 결혼해서 답을 찾고 결혼해서 답이 아니니까 이혼해서 답을 찾고 그게 아니니까 또 일하면서 답을 찾고 공부하면서 답을 찾고 자식에서 답을 찾으려고. 맞아. 자식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 많아. 사랑받는 게 답인 거야. 이야기는 자기가 사랑인 걸 모르고 자기가 사랑은 근데 가장 마음 밑바닥에 있으니까 그 괴로운 마음을 다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랑을 찾으려고 안 해. 너무 괴로우니까. 답은 자기한테 있는, 자기 마음에 있는데 그걸 찾으려고 안 하고 인간이 전부 다 밖을 보다가 사실은 가장 쉽게 가려다 가장 힘들고 방황하고 사랑 한 번 못 받고 죽는 거지 인간이. 그래서 내가 우리 아기들을 끌고 지금 이제까지 이 길을 10년 이상을 걸어왔는데 이 길이 가장 힘들지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사랑받는 길이고 위대한 길이라는 걸 알고서 끌고 온 거지. 이제까지 엄청난 축복 속에서 사랑받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그런 부분을 덜 놓은 거지. 남자 여자를 통해 사랑받고 싶고 막 이런 그게 제일 나중에 죽거든. 다 놓을 수 있어. 명예 뭐 권력 돈 다 놔. 마지막에 사랑받고 싶은 성 이성한테 사랑받고 싶은 그 오죽하면 성 살기라고 하잖아.
저 죽어도 포기 못해. 그거는 진짜 끝까지 갖고 가. 그리고 지독한 애고들은 다 그걸로 사랑 못 받았다고 느꼈을 때 지독해지잖아요. 그렇지. 다 그 남자 여자한테 사랑 못 받았을 때. 그러니까 그게 제일 핵심이야. 그걸 놓기가 엄청 어렵고 우리 마스터 아기들의 숙제도 그거지. 혜라 엄마도 그걸 놓을 때 엄청 힘들게 놨고 그걸 놓고 나서 진정한 해방감. 그리고 내가 여자라는 것도 벗어났지. 내가 여자 아기들한테 남자 사랑도 주잖아. 그치, 남자 사랑도 막 쫙 주고 막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 마음 에너지라는 걸 알고 자유롭게 쓰고 내가 벌써 이렇게 사랑 줄 때 받는 거잖아. 애인 역할 하면서 이렇게 뭐 애인 역할 딴 것도 안 해. 눈만 보고 에너지만 주는데 뭘 뭐 스킨십을 해 뭐를 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거를 갖고 놀고 상대가 뚜렷이 느낄 때 행복해하는 걸 볼 때 무지 기쁘지 내가. 그러니까 오늘도 연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연비타면서 많은 남자들과 많은 여자들과 연애를 하고 뜨거운 사랑을 카사노바네요. 그러네요. 마음 안에서 그 사랑을 막 만들어내서 그 쓰고 노는 재미가 있는 거지 우리 아기들이랑. 응? 근데 결혼에 매어서 사람한테 그걸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냐. 그 사람도 사랑받고 싶은 애기인데 애고인데 부모도 애기인 거야. 애고일 때는 나이만 먹었지 사랑받고 싶은. 근데 우리 아가들은 나이로 판단하고 남자니까 사랑 네가 줘야지 부모니까 줘야지 막 이러고 있어. 다 사랑받고 싶은 애기인 거야. 그 애기가 자기 마음을 보고 찾아 들어가서 진짜 부모를 만나야 돼. 그게 본래야. 영채님이고. 그걸 만날 때 그 부모와 딱 하나 되면서 내가 사랑을 나한테도 주고 바깥에 모든 애고들한테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사랑도 받으면서 동시에 주면서 살게 돼.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 전에는 줄 수 없는 존재한테 달라고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데. 오직 깨달은 스승한테만 받을 수 있어. 그래도 인간의 몸을 가진 사람한테는. 부모한테도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부모한테도 버림받았다고 하고 여기 와서 나한테 사랑받잖아. 그게 뭐냐면 그게 본래로부터 오는 사랑이거든. 아무런 분별 없고 어떤 요구,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랑. 그건 아무나 주는 게 아니지. 그건 본래의 사랑인데. 그래서 완전한 사랑을 찾으려면 자기 마음으로 내면으로 들어가야지. 다른 모든 건 다 헛되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기대를 하지요. 내가 얘기해 줄게.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혹시 이혼한 사람도 있고 뭐 돌싱이었다 재혼한 모든 인연들이 절대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 그 애고한테 깨닫기 전엔 절대 사랑받을 수가 없는데 그걸 모르고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야 사실. 어차피 버림받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니까. 내가 봐봐. 결혼생활 중에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 버림 안 받은 거야? 날마다 싸우고 각방 쓰면서 그냥 마지못해 살면서도 믿고 싶은 거야. 내가 버림받았다는 걸 안 받아들이고 싶어서 유지하잖아. 종이 쪽지 한 장에 버림받고 안 받고가 정해지나. 결혼생활 하면서 무수히 버림받았는데도 그걸 인정하나. 우리는 아직 결혼생활 하니까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 자꾸 이러는 거지. 이혼해서 종이 쪽지 한 장에 그냥 난 버림받은 거고 이 종이 쪽지 한 장에 버림 안 받은 거고 이렇게 얼마나 웃겨. 필연적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행복해 보이는 부부도 한 번도 실망 안 했냐고 물어봐. 날마다 받고 있으면서 인정 안 할 뿐이지. 그런데 우리 아기는 나만 이렇게 버림받았어. 나만 열등하네 이러는 거지. 모든 애고가 다 불가능.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도 잘하고 있어도 마음에서는 늘 버림받고 수치당하는데 그걸 인정 안 할 뿐이지 애고가. 그래서 죽지 않을 뿐이지 애고가. 근데 그거 엄청 저만 약자 열등인 여자 이렇게 다 똑같은 거야. 우리는 항상 남자 여자 서로 버림받고 수치당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 현실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어떻게 원하는 걸 다 해주나. 남자 여자가 다 입에 맞게 안 되지. 그거는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나만 그렇다고 하면서 그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별거 아닌 문제를 붙들고 그게 엄청나다고. 왜 엄청나다고? 우리 아기한테 있어서 남자한테 사랑받는 게 어쩌면 거의 다였으니까. 여자로서 그게 우월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 남자한테 다 받을 수 있다고 헛된 기대를 해서 기대란 자체가 헛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망해서 버림받았어도 그거는 헛된 망상 떨은 거에서 깨어난 것일 뿐이지. 이해되니? 네. 목표 자체가 설정이 잘못된 거지.
근데 그걸 잘못 선정된지도 모르고 나만 버림받았으니까 나는 뭐가 열등하다고 착각을 하면서 엄청 큰 문제로 벌써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네가. 그게 성에 대해서 엄청 집착하니까 그런 거지. 성에 대해서 엄청 크고 집착하니까 모든 사랑은 이성한테 받을 수 있다고. 알아들어? 그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반드시 그래서 모든 애고가 실망하는데 어떤 애고는 이런 거지.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기 인생이 실패했고 버림받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존심 때문에 괜찮아 이 정도 하고 버림받은 아픔 안 느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대외적으로 보여줄 때 쇼윈도 부부도 하고 또 진짜 자기를 착각해서 이 정도면 괜찮아 자꾸 이렇게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사랑받는 거지 뭐 이러면서 남편이 설거지도 해주고 자상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돼? 네. 그러니까 우리 아기는 사실은 목표 설정이 잘못돼 있었던 거고 버림받은 그 아픔은 누구나 다 모든 여자의 수치와 아픔인 거지 나만의 특별한 수치나 아픔이 아닌 거라는 거야. 그냥 그 아픔을 느끼고 인정하면 되는 거고 그건 내 인생의 엄청 큰 부분이 아니라는 거. 이 공부하는데 지엽적인 문제야. 가고 있는데. 응? 네. 굉장히. 네. 아주 아주 큰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아주 사소한 문제를 거기에 이렇게 집착하고 아유. 그게 성관념이잖아. 거기에 집착해서 깨지를 못하고 나오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 애기가 그러고 있는 거야. 알아들어? 네. 그러니까 내가 성관념을 맨날 뭐라고 얘기하는 아기들은 다 그건 거야. 뭐 내가 성관념 지적하면 그래. 그럼 혜라님 지금 사귀는 사람이랑 헤어질까? 그런 문제가 아니야. 헤어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거기에 집착한다고. 이성이 사랑을 줄 거라고. 그게 전부인 거 전부인 것처럼. 연애해서 결혼하고 이걸 잘하면 내 인생은 성공하고 사랑받았다고 집착하는 거야. 그거는 돈관념은 뭐야? 돈에 집착하고. 이성의 사랑에 집착하는 게 성관념이고. 오직 그거로만 모든 걸 판단하고. 그리고 뭐 명예에 집착하는 관념도 있고. 그럼 모든 집착이 그걸 얻으면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다 그게 틀렸다니까? 사랑은 다 본래에서 나오는 거야. 본래에서. 거기 그걸 회복하기 전에는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를 세상을 하면서 결혼과 이혼의 의미는 그건 거야. 부질없구나. 혜라 엄마가 느낀 거지. 결혼하고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았어. 이혼했어. 그럼 해결되지 못했어. 돈 벌어봤어. 돈에도 배신당. 돈도 사랑이 아니었네. 다 실망해하고 이 공부를 한 거잖아. 절대로 답이 되지 않아.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해 주잖아. 아가. 엄마가 깨달아 보니까 그 모든 게 다 있더란 말이야. 본래에서 다 나오는 거고 그 자리로 들어가 보니 거기서 어떤 마음도 다 일으켜서 내가 그걸 제자들한테 그걸 행복을 느끼게 사랑을 느끼게 줄 수 있고 제자들이 나를 엄청 사랑하고 따르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을 봐도 너무 행복하고 내 삶이 굉장히 풍요롭고 다양하지. 엄청난 많은 마음을 쓰는 여자 몸인데 남자로 주는 사랑 막 느끼고 이렇게 사는 여자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남자로 왕처럼 여자를 딱 사랑해 주니까 여자가 막 나를 황무려 이 마음을 다 느끼려고 왕을 왜 하니? 그 마음 느끼려고 왕을 하는 거야. 왕을 했는데 그 마음을 못 느껴. 그러면 왕의 가치가 없는 거야. 딱 왕이 돼서 이리 오너라 딱 이렇게 해서 막 여자도 막 사랑 주고 막 대신들을 막 딱 이렇게 집에 이 마음을 느껴서 행복하려고 왕을 하잖아. 그치? 깨달으면 그 마음을 다 어떤 마음이 느끼고 행복한 거야. 그리고 줘서 행복하고 내가 사랑 줬더니 제가 막 좋아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내가 결혼 생활도 해봤잖냐. 이혼도 했고 그게 다 쓸데없는데 그걸 통해서 얻으려고 노력했다는 거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 얘기하는 거야. 그냥 결혼해서 어떻게 행복할까? 아 조금은 행복하겠지. 그치만 그거에 비례해서 또 엄청 불행하고 그냥 그렇게 행복 불행 이렇게 살다 주는 게 인생인가? 본질적인 부분에 가야 돼. 그 완전한 사랑. 우리가 완전 충만하고 정말 존재 자체도 기쁘고 이런 사랑은 그런 어떤 결혼해서 또는 또 이혼하고 뭐 혼자 살아서 얻고 뭐 돈을 벌어서 얻고 명예를 얻어서 얻고 권력을 쟁취해서 얻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야. 자선사업을 해서 얻고 누구 대신에 희생해서 얻고 이런 부분이 아니야. 잠깐의 만족을 줄 뿐이지. 우리가 벌써 그 모든 행복, 사랑을 창조하는 근원자리라는 거를 깨치게 돼서 거기에서 그 마음을 자유롭게 쓰게 될 때 그때 진짠 거지. 그때 완전한 거고. 그때는 실망이 없어. 본래는 절대 실망을 안 줘. 네. 아파도 행복일 뿐이야. 그 아픔조차도.
내가 그걸 알고 아픔을 느껴. 나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그렇게 실망을 주지만 실망이 실망이 아님을 알아. 희망을 주려고 실망이 온 거고 이 아픔은 다시 사랑을 주려고 아픔이 응? 온 거고. 저는 그 저도 뭔가 결혼과 이혼과 어떤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그 아 이게 답이 아니구나를 알고 그리고 수행을 만나면서 아 진짜 수행을 해야지 이게 길이구나를 알아서 사실 수행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왜 아까 눈물이 났냐면 엄마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본질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가 방향성이 흐트러졌었지. 네, 네, 그게 뭐냐면 네 성관념이야. 네. 그리고 그 의식이 거기에 매여 있었다는 게 너무 단순히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했던 수행 그런 차원이 아닌 거야. 아주 근원자리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에고의 욕망은 즐길 수 있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 공부가 녹록치 않은 게 뭐냐면 통찰력이 있고 머리가 좋아야 돼. 그리고 엄청 의지가 강하고 괴로움도 극복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의식으로 나를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애기도 네. 그게 빠져버린 거야 거기에. 네. 성관념 속에 빠져나와서 냉철하게 내가 일으키는 이 연애관념이나 이게 남자가 잘해줄 때 그냥 달콤한 거기에 취하는 거지 그냥. 그냥 그래버리는 거지 그게 사랑인 줄 알아. 머리로는 막 아 내가 수행이 더 중요해 라고 알고 있는데 얘 입장에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 아니지. 네. 그게 다고 그게 좋고 그리고 그걸 일으키는 애고 성관념을 모르고 그게 거기에서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잖아. 그리고 이 수행을 통해서 그 사랑을 더 공고히 하고 그걸 통해서 더 행복을 창출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되게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네가 어떤 부분에 되게 그 집착이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사랑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아주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야.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심각한 게 별로 없어. 네. 다 지엽적인 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잖아. 영채님 빼놓고 무서운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이고 살고 죽는 것도 허상인 걸 알았고 오직 영채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이 운영되는 걸 알았는데 그리고 내가 그걸 매일 누리고 살기 때문에 사실은 영채님의 사명이 없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야. 다 느끼고 나 너무 행복하고 다 해봤거든. 마지막 남은 하나만 있는 거야. 영채님이 주신 사명. 나는 지금 내 지금 헤라와 얘 지금 이 모습과 나중에 정말 영채마을이 엄청 커져서 전 지구가 영채마을이 돼서 사람들이 나를 지구인이 사랑하고 막 이럴 때랑 똑같아. 지금 사랑도 내가 영채님 사랑과 니네 사랑으로 완전히 채워지고 내 자체가 사랑이라 그때라고 해서 내가 변할 게 없어. 더 행복해지지 않아. 똑같아. 영채님을 받은 순간부터는 늘 똑같은 행복이야. 그래서 뭐 더 목표가 없어. 하지만 영채님에 순종하는 거지. 내가 그분의 뜻을 받들고 내 사명을 알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고는 차이가 있는 거야. 에고가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할 때는 내가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고 나는 이미 행복은 내 에고는 다 이룬 거야. 더 받을 건 하나도 없어. 이제 영채님의 사명으로 하는 거야. 우리 아기들을 도와주고 세상을 돕는 일을 그냥 하는 것 뿐이지 나는 똑같이 행복한 게 언제 완전한 행복을 찾은 거지. 고통도 행복의 일부고 잠시고 그 고통이 없으면 내가 육신이 있는데 행복을 못 느끼니까 그렇잖아? 그리고 내가 좀 고통도 느껴야 우리 제자들이 또 빨리 깨어나고 또 사랑도 더 잘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또 영채님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해도 에고와 조금 다른 건 일반 에고와 그 에고는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나는 이미 다 이뤘는데 영채님 오신 순간 모든 걸 얻었어. 그거는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걸 완전한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도 안 두려운 거야. 그래서 죽으라면 죽지 이렇게 사랑이니까 이미 다 받았는데 받을 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룰 것도 없어. 지금은 사명으로 살고 내 받은 걸 돌려주고 우리 아기들을 깨어나게 하고 지금 오직 그거야. 네. 거기에만 매진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다 사소한 문제인 거야. 내가 걱정을 해도 그건 에고가 그냥 걱정할 일은 걱정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할 뿐이지 막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심각해지는 거는 어떤 에고가 집착하고 있는 집착하고 그렇지 집착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결혼 생활을 만약에 네. 득도한 사람이 하면 심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싸우면 그냥 싸우구나. 그리고 이혼하면 하는구나. 그런 거지. 그게 뭐 삶과 뭐를 좌우할 정도로 큰 문제가 아닌 것이지. 이제 이해됐어? 네. 네 관념이 좀 분리가 됐구나. 네. 그래서 많은 애고들이 그 막 결혼 생활에 목을 메고 막 그래.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고통 내가 말린다고 남편이 바람 피우고 안 피우냐. 내가 말리고 막 괴로워하면 안 피우면 그렇게 하지. 안 그렇잖아. 딱 놔버리는 거야 마음으로. 피우든 말든 내가 행복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을 좀 보는 거야. 내 어떤 마음이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보여주나. 아 인정 못한 마음. 인정하려고 하고 나머지 시간은 좀 즐겁게 살고. 그러다 보면 돌아오거나 아유 안 되겠으면 이혼하면 되는 거고. 근데 가볍게 생각해야지. 심각해서 꼭 결혼 생활 유지해야 돼. 어떨 때 이혼을 해야 되는 거야. 뭘 어떨 때 이혼을 해. 본인과 그 사람이 다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혼하는 거지. 괴로움에서 노환하고 싶을 때.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배제하지 않고 자기가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를 보고 해야 돼. 감당할 능력이 되는 사람도 이혼하면 휘청휘청 하거든. 자 그래서 결혼하고 이혼 얘기하려다가 어떻게 그게? 그 결론은 근본적인 얘기로 잘 흘러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본적인 네. 네. 그러니까 좀 결혼과 이혼의 대담에서 네. 마음 공부 네. 깨달음으로 네. 사람이 깨달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는 이런 거야.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보고 이혼도 해보고 사업도 해봤는데 돈도 벌어봤는데 실패하고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다 이게 아닌데 허무하네. 진짜 완전한 사랑 완전한 평화와 만족은 어디 있을까? 그러다 내면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자꾸 이 길을 가면서 영채님의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랑을 내려놓을 수 있어. 그래서 주는 거야. 이성에 대한 사랑도 다른 사람도. 근데 영채님의 사랑이 안 보이니까 니네가 현혹이 된 거지. 돈이나 사람이나 뭐 권력이나 이런 보이는 거에 그 사랑의 본질을 잘 못 느끼는 거야. 근데 우리 아기들 조금씩 알아가고 있잖아. 엄마 아빠가 영채님의 사랑을 변화하면서. 에이, 그거는 진짜 너무 많이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게 그렇게 그거를 이제 너희들이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 영채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건 단순한 남자 여자의 사랑이나 돈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나 이런 거 차원이 다른 사랑이지. 굉장히 근본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너희들이 그걸 근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돼. 영채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딴 사랑을 포기해. 그리고 영채님은 모든 걸 포기하고 다른 모든 사랑을 자기만 보는 사람한테만 완전히 임하거든. 그러니까 헤라님한테 온 거야. 헤라 엄마가 그 자기를 제일 사랑하니까 모든 걸 다 포기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뭘 이렇게 돈을 잡고 여자를 잡고 남자를 잡고 명예를 잡고서 나 영채님도 오네요 이러면 안 오셔. 싹 다 다 그 다 그 집착이 끊어지고 그 온전히 그분만 바라봐야 오는 분이거든. 근데 이제 너희들은 그 영채님의 사랑을 이제 체험하면서 알게. 너도 이제 엄마 아빠 보면서 네.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그런 거는 어떻게 뭐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안목으로 어떻게도 안 되잖아. 그렇지? 네. 그런 사랑과 행복은. 그래서 영채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이 소중하거나 하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가고 나머지는 그냥 그분이 주는 양념, 선물 정도로 알고 가야 되는데 에고는 부수적인 양념에 집착한단 말이야. 그걸 쳐다보고. 그럴 때는 떠나지 영채님은. 뭔 말인지 알지? 깨달음이 없지. 좀 네가 분리됐구나. 오늘 이걸 왜 하자고 했는지 알아.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수치가 올라와서 나도 네가 너무 수치가 올라와서 이게 왜 이렇게 수치가 올라오나.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애고였던 성에. 네. 그럼 네가 못 알아차리고 있어. 못 알아차리고 사실은 그 부분을 청산한다고 해도 지금 아까 엄마가 얘기해 주니까 제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이렇게 성근염에서는 이렇게 빠져서 못 본다는 게 그냥 그 순간 어느 순간 딱 느껴졌어요. 엄마 계속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걔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걔가 뭐 태어나고 있었구나. 청산한다면서도 그 아픔이 그래서 청산이 안 되고. 그렇지. 있었구나. 너의 아주 예를 들어 발가락에 약간 찢어진 상처를 너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상처가 나야 막 이게 내가 이렇게 아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회복할 수 없어. 뭐 이렇게 발가락에 상처 하나 티눈 박힌 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애가 성관념. 그게 왜냐면 그렇게 집착한다는 거야. 그거로 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집착하지. 그 상처가 다라고 생각하지.
버림받은 게. 그 사랑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큰 애가 있는 거야. 이동영상 보는 아이들이라면 좀 분리가 될 거야.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결혼과 이혼이 엄청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중대하지 물론 가장 큰 부분이지만 그냥 그거를 편안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지. 대신에 그거로 인해서 현실의 고통은 최소화해야 되니까 대책 없이 괴롭다 그냥 이혼해버리거나 이혼한 후에 다른 고통이 올 걸 생각을 못하고 어리석은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지. 가볍게 보되 신중하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야 된다는 거야.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데. 그렇지. 그게 다인 것처럼 해도 안 되지만 또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그래 대충 해. 그래서 이혼해버려. 아니야 참고 살아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또. 혁명 그게 목적이 아닌 걸 알고 크게 의식을 써야 그게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혜가 생기잖아요. 분리가 되면 지혜가 좀 생기지? 네. 이 동영상은 분리가 안 되는 결혼과 이혼에 집착하면서 그게 다라고 내 인생에 이성한테 사랑받은 게 다고 사랑 못 받고 버림받고 실패하면 나는 끝장이다. 저 같은? 나는, 너무 수치다. 이런 아기들을 위한 그게 분리돼서 내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고 내가 그걸 실패했다고 실패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그게 훈장은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고 발가락에 티눈도 아픈 거니까 아픔을 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치 인정하고 그러면 지혜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자 저희는 오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 Thank you.